난 남자 중에 남자다. 영어로 어떻게 하세요? 비슷한 내용으로 이것도 공부했죠. 난 상남자다. 영어로 하세요. 입맛이 없다. 표현 4개 연습했습니다.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, 난안 배고파요. 영어로 하세요. 입맛이 없다. 두 번째는 먹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. 먹을 생각 없습니다. 어떻게 연습했습니까? 한국말로 식욕이죠. 식욕. 한 단어만 영어로 어떻게 하세요? 입맛이 없다. 세 번째 표현은 나는 식욕이 없다. 어떻게 했죠? 네 번째 표현은 입맛이 없다. 먹을 분위기 없다고 영어로 어떻게 연습했습니까? 가서 저녁 먹자. 영어로 어떻게 연습했죠? 뭐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영어로 하세요. 강의가 아주 재미있으세요. 똑같은 방법으로 강의 대신에 여행하는 거. 여행하는 건 아주 재미있었어요. 영어로 하세요.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표현 3개 연습했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모르게 시간 쭉 빨리 지나갔다. 영어로 하세요.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두 번째 표현요. 와, 시간 날아갔다. 빨리 지나갔다. 어떻게 연습했습니까?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세 번째 표현. 시간 신경 쓰는 것 잃었다. 영어로 어떻게 하세요? 마지막으로 이 문장 영어로 하세요. 강의가 아주 재미있었으니까 너무 재미있었어.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시간은요, 슝 날아갔다. 영어로 해보세요.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영어로 어떻게 연습했습니까?